자, 이번 시간은 제3절 행정 규칙을 보도록 하죠. 아, 여기서도 행정 규칙에서도 처음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특별한 형태의 행정 규칙으로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이거 있죠? 이거하고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그리고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이렇게 해서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도 좀잘 나오고 또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몇 가지만 더좀그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많이 했으니까요. 개념 또 법규 명령과의 구별. 여기에서는 법규 명령과의 구별에서 잠깐 몇 가지 더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그 양가로 1번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바로 법률 유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법규 명령 중에서 위임 명령 같은 경우는 바로 법적 근거, 법률 유보가 필요하죠. 하지만 행정 규칙은 행정 기관 내부 질서를 기록하거나 또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인 공무원을 기록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규율 대상과 범위에서 법규 명령은 우리 행정기관, 즉 행정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행정규칙은 우리 행정기관 또는 누구? 공무원만을 규례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재판기본성 여부. 우리 당연히 법규 명령은 재판기본성, 나아가서 행위기본성도 있죠. 하지만, 우리 행정규칙은, 공무원과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니까 바로 이제 재판 기본성과 행위 기본성이 없어요. 이 차이점이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위반의 효과 나오죠. 위반의 효과인데 법규 명령은 당연히 법규성이 있으니까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 등이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왜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 가지 좀 알아두시고. 다만, 우리 공무원은 행정주체 내부 질서 또는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인 공무원을 규정하는 법규범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행정행위는 위법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관계 공무원은 내부적 질서인 행정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징계 책임을 져요. 징계 책임. 우리가 앞에서 특별 권력 관계 배우셨죠? 다 배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 권력 관계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했다. 징계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에서, 여기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예,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형식 봐보세요. 우리 법규 명령은 우리 법규성이 있고,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잖아요. 법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공포 절차를 요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 주체 내부 질서 또는,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인 우리 공무원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는 절차, 그죠? 이런 절차, 공포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해놓으시고, 공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양가로 5번의 형식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다만 행정절차법은 처분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은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공표를 요하지는 않지만 공표는 해야 돼요. 공표. 그러니까 제가 공포란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절차가 엄격합니다. 근데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포를 유하지는 않지만은 밖으로 표시하는 공표는 해야 돼요.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호 밑에 보충학습의 법규 명령과 행정 그 규칙이 비교가 있죠.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는데 보충학습에서 다른 건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계 법규 명령에서 한계 행정 규칙이 한계가 있죠. 법규 명령에서 여기 보시면 한계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자, 법치 행정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이 법규 창조력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요, 법규 명령에서 위임 명령 같은 경우는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를 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정리되고요.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정리되는 원칙이에요. 이설 없습니다. 자, 행정 규칙 같은 경우는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 없이도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되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적용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 규칙의 성질 봐 보세요. 자, 이 쉬운 부분에서 쭉쭉 갑니다. 우리 앞에 다 했던 거니까. 전통적 기능은 비법규설, 법규성이 없다라는 비법규설. 그러니까 새로운 고찰, 일정한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 내지 준법규성을 인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 기능은 통설 판례가 비법규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학설 입장에서 양가로 1번 봐보세요. 새로운 고찰인데 학설의 입장 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법규설이 있고 준법규설, 유형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가끔마다 요 행정규칙의 그 성질에 관해서 학설의 성질에 대해서 시험에서 종종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규칙을 법규로 보는 학설이 있어요. 법규설. 행정규칙은 법규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는 법규설. 두 번째가 준법규설. 법규에 준한다. 세 번째가 행정규칙을 갖다가 일도양단으로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규칙 개개의 행정규칙이 법적 성질을 검토해서 판단하자는 유형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설에서 의의가 있어요. 행정규칙을 우리가 전통적 견해에 의의한다면 비법규설 법규성이 없다고 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수설이 법규라고 보는 법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명령 법규설과 이원적 법권론. 그러니까 이원적 법권론과 특별명령설에서 행정규칙을 갖다가 뭐로 본다 법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 출제된 바는 이렇습니다. 다음 중 그 학설 중에서 행정규칙을 법규로 보는 학설은 이렇게 단답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특별명령 법규설은 사실은 우리 다 봤던 거예요. 앞에서 특별권력관계 배우셨죠. 앞에서 특별권력관계에 행정주체의 내부질서를 규정하는 법규범위 뭐죠? 우리가 행정규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규칙이 법규의 개념 광의설로 행정주체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거나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인 공무원을 규율하는 법규범, 이것이 행정규칙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광의설인데 특별명령서는 뭐냐면 독일학설이에요. 독일학설인데 이것은 독일서도 소설이에요. 독일이 통설과 판례,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이 특별명령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명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명령서는 뭐냐면 행정규칙을 이렇게 봐요. 행정규칙을 광의 넓은 범위의 행정규칙으로 보면서
행정 규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샵의 좁은 의미의 행정 규칙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행정 규칙이 있고 특별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죠? 넓은 의미 광의 행정 규칙을 갖다가 협의 행정 규칙과 특별 명령으로 나눠서요. 협의 행정 규칙은 행정 주체의 내부 질서를 규율한다. 행정 주체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 협의 행정 규칙이고 이것은 법규성이 없다. 법규성이 없다라고 봐요. 이에 대해서 특별 명령은 특별 명령 사례인다면 이 특별 명령은 자,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이 구성원은 공무원이죠. 요것은 법규라고 봅니다.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고 봐요. 법규성이 있어서 그죠? 법규성이 있어서 공무원을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명령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내부 질서, 즉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앞에서는 행정 규칙으로 배웠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 특별 명령설에서는 이렇게 행정 규칙을 나눠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법규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 명령설 같은 경우 요거에 해당하는 행정 규칙은 뭐가 있다? 법규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규설이에요. 요건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은 모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예전에 출제됐던 건데 다시 출제될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원적 법권론이 나와요. 이원적 법권론. 자, 보시면 우리가 상권 분립에서 입법권 누가 갖고 있죠? 국회 입법권 있잖아요. 국회 입법권. 그죠? 예. 국회 입법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이 법규 창조력. 법규 창조죠? 예, 창조입니다. 자, 국회가 지정하는 이 법률에 의해서 법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권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도 자, 입법권을 갖고 있다. 그렇죠?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입법권도 이와 같이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즉 법규 지정권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 입법권에 한다면 그렇죠? 행정 규칙도 뭐로 본다. 이 행정 규칙도 법규라고 봅니다.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학설 중에서 우리 행정 규칙을 갖다가 법규로 보는 학설. 그래서 이 법규서를 갖다가 찾으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특징이 한 번만 이렇게 기초 개념하고 체계만 잡아놓으면 쉬워요.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선 이제 법규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준법규설 나와요. 준법규설. 자, 준법규설인데 이건 뭐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는 건데
자, 우리 행정 규칙 봐보세요. 우리 행정 규칙, 우리 행정 규칙이잖아요. 잘 보시면 앞에서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우리 행정법은 체계형 문의에서 앞에 나왔던 것이 뒤에 나오고 뒤에 나왔던 것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한 번만 딱 참고 처음부터까지 쫙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알든 모르든 좋으니까요. 무조건 강의를 따라서 한 번만 딱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까지 가면 이미 시작이 반이다. 행정법은 반이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한 6, 7개월, 1년 하시면 행정법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요. 봐보세요. 왜 그런지. 자, 우리가 행정규칙 중에서요. 행정규칙인데. 자, 여쭤볼게요. 행정규칙은, 자, 우리 전통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행정규칙, 단독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죠? 법규성이 없어요. 그런데요.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량준칙. 재량권, 이 재량준칙이 뭐예요? 재량권 행사의 기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면 재량준칙에다가 뭐가 기록돼요? 뭐가요? 행정법이 일반 원칙 중에서 평등 원칙, 아, 배웠죠? 평등 원칙. 그죠? 또는 우리 판례에 한다면 신뢰 보호 원칙, 신보칙. 요것이 이렇게 결합되면, 자, 재량준칙 봐보세요.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 일종이니까 재량준칙은 법규성이 원래 없어요. 이게 딱 이게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행정규칙, 재량규칙 있으면 이건 법규성 없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결합된단 말이에요. 평등 원칙하고 신보칙,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결합되면 이때 행정법이 일반 원칙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도출돼요.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가 도출되면, 자, 법규성이 없던 이 재량준칙이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해서, 이걸 매개수단입니다. 매개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준법규성,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 재량준칙이 원래는 법규성이 없잖아요. 이것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가 도출되면 이것에 의해서 행정기관을 갖다가 법적으로 구속하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은 자기가 종래 해왔던 행정관행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이 원리가, 원칙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원래 법규성이 없는 것이, 아, 이렇게 법규의 성질을 띈다고 해서 준자가 없는 거예요. 준자가.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모든 행정규칙이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 규칙 중에서 재량 준칙에 대해서만 준법규성 인정돼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 그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준법규설에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외부에 대해서 간접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법규에, 자, 간접적 동그라미. 이것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처음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전부 다 처음에 이게 출제 다 돼요. 가끔씩. 몇 년마다 걸쳐서 잊을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출제된 부분은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문제 많이 풀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세요.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만이 합격하시지, 불필요한 문제 좀 많이 사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준법규설 관계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 더 있어요. 더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 제가 지금 그 행정규칙에서 재량준칙이죠. 자, 재량준칙이 딸랑 있으면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비법규성. 여기다가 평등원칙이라든지 또는 그죠? 신뢰보호원칙, 신보칙과 결합되면 이것이, 자, 이 결합되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된다. 그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 재량 준칙이요. 보세요. 이것은 원래 법규성 없죠? 이 재량 준칙은 법규성 없어요. 일반,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국민.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재량 준칙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건 원래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규성 없다. 다른 말로 구속, 구속력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량 준칙이 평등 원칙과 신뢰 보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의 자기 구속이 법리가 도출되면 이때 이 재량 준칙은 법규에 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준하는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이 재량 준칙은 이와 같이 보세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직접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재량준칙은 봐보세요. 여기 재량준칙이 평등원칙을 증검다리 삼아서 매개로 삼아서 평등원칙 또는 신뢰본칙을 증검다리 삼아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죠. 자, 재량준칙은요 이와 같이 자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과 결합돼서 이걸 증검다리 삼아서 이것이 외부적 효력을 가져요. 외부적 효력. 이 외부적 효력이 뭔지 아시죠?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그 첫째 시간에 행정입법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효력을 갖죠. 그런데 이 재량준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외부적 효력, 직접적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죠. 이렇게 증검다리 삼아서 오기 때문에 재량준칙은 그래서 보세요. 재량준칙은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재량준칙이 법규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증검다리 사고 오니까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시험에서 출제됐을 때 이 재량준칙은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 해서 틀린 거예요.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 이 간자하고 직자하고 순간적으로 안 보이죠.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준법규서열과 관계돼서 가끔 난이도 추정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요.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이 있다. 행정규칙 중에서 준법규성이 있는 것은 재량준칙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아니라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 꼭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형사를 보시면, 기억법 봐보세요. 법규성 인정, 법률 대유 규칙, 법률 보존 규칙, 조직 규칙, 기본 구체화 행정 규칙, 준 법규성 인정, 재량 조직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규성 부인, 기본 해석 규칙, 간소화 지령 등 있죠. 여러분들, 여기 그 규범 해석 규칙하고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은 법규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규범 해석 규칙은 법규성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혼동에서 많이 틀리십니다.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은 여러분들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서 원칙적으로 법규성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실 것이 이제 니은번이 뭐 나와요? 여러분들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명령 나오죠? 예.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명령 다른 말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그래서 여기 훈령 형식으로 지정된 경우, 고시 형식으로 지정된 경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큼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 규칙의 종류가 세 번째 나와요. 내용에 의한 구분이 있고, 형식에 의한 구분이 있죠.
자, 내용에 의한 구분이 있는데, 조직 규칙, 근무 규칙, 재량 존칙, 기본 해석 규칙, 법령 해석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구처와 행정 규칙, 법률 대위 규칙이 있죠? 예,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조금 내용, 이게, 조직 규칙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 법치 행정에 올려서 거의 행정 영역은 성문법에 의해서 다 규율돼요. 법규명령에서 다 규율됩니다. 조직규칙에 의해서 규율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조직법정주의가 지금 그 헌법에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다 법률에 행정조직법정주의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규칙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무규칙,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근무규칙 있죠? 또 재량규칙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서 근거법령이 어떤 재량권이 여러분들 줄 때 어떤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재량권이 주어졌을 때 이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에요. 규범 해석규칙은 우리 이제 법령 해석규칙이죠. 어떤 법령 해석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규범 구처와 행정규칙이죠. 이게 규범 구처와 행정규칙인데 이것도 내용 보셔야 돼요. 이것도 예전에는 참 잘 나왔는데, 규범 구처와 행정규칙, 그 다음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데, 잠깐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에서, 예전에 다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따로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기본 구체화 행정규칙의 개념만 보고 갈게요. 뒤에 또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잘 나오니까 기본 구체화 행정규칙을 따 별도로 목차를 빼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양가를 5번 봐보세요.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가진 행정 영역에서 행정 기관이 그러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 규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 규칙이 우리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그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규범 구처와 행정 규칙에 대해서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는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규범 구처 행정 규칙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예. 소수설의 기내입니다. 법률 대위 규칙 보시고 형식에 의한 구분에서 광의훈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에 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보시면 훈령, 지시, 예교, 일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훈령 개념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훈령은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구분에서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이것이 훈령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일정한 업무 활동의 기준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령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직무명령과 혼동 거치면 안 돼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행하는 직무명령과 혼동을 치면 안 돼요.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 지시라든지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 어떤 명령을 말하는 것인데 발하는 것인데 이때 상급 행정기관과 하급 행정기관 이 구성원이 변동이 있다더라도 이 훈령은 변화에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공무원이 변경된다더라도 훈령의 법적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안 받아요. 다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직무 명령 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때 구성원 변동이 있으면 바로 직무 명령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시, 예규, 일일명령 보시고 그 다음에 고시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시 고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광의 우리 형식에서 광의훈령은 협의훈령 그죠? 지시, 예규, 일일명령 있죠? 크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시 두 번째 고시가 있죠.
고시란 것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행위를 말해요. 알려주는 행위. 자, 이 고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의훈련과 고시가 있는데 이 고시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시도 고시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예전에는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봤습니다.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봤지만 지금은 고시를 갖다가 일정한 유형으로 나눠서 행정규칙인 고시가 있고요. 행정규칙이 고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인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해서 이 고시를 갖다가 그죠? 유형별로 파악해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행정규칙적인 고시가 있고 법규 명령적 고시가 있고 행정행위적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고시가 행정규칙일 때 규칙상을 고시하면 행정규칙이에요. 규칙, 법적성질이. 법규명령을 고시가 정하고 있으면 법규명령적 고시로서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 고시가 행정행위, 처분성을 갖고 있으면 이 고시가 처분, 행정행위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형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적 고시, 두 번째, 니은 번, 일반 처분적 고시. 일반 처분 행정행위 처분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처분적 고시, 법규명령적 고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특별명령에 관한 논의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드렸죠? 예, 드렸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 보시면 재량준칙의 법규성 여하에 관한 논의 나오죠? 자, 이미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재량준칙 중요합니다. 행정규칙 중에서 준 법규성을 갖는 것은 다른 거 안 돼요. 재량준칙만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재량준칙이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되면 이 재량준칙이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 중요합니다. 예?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 이게 틀린 질문인데 이게 답이었는데 학생들이 거의 다 틀리고 왔습니다. 한 5년 전에, 3년 전에 두 번 나왔어요 이게. 자, 해놓고 내용 보시고. 그래, 준법규성. 그러니까 한 가지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를 지지하는 학설. 이것도 참 나왔죠.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를 지지하는 학설. 준법규서를 차지했어요. 준법규서를 답입니다. 이것도 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방가르 4번의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잠깐 여기 저 의 개념 좀 봐보죠. 의 개념 봐보세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은 법률이나 법규 명령 등 사항의 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행정규칙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빌 판결을 통해서 독일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성립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양가로 3번 근거 봐보세요. 근거. 지금 그 근거도 한번 처음 나왔거든요. 근거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 뭐 실질적 고려설, 행정의 독자적 기능 영역설 및 규범 구체화 수권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미치고 오셔야 돼요. 오늘날 행정부의 행정규칙에 의한 관계법이 구체화 권한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는 자 규범 구체화 수권설이 다수설이 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가 뭐냐? 규범 구체화 수권설이 다수설이 지이다. 이걸 미치고 놓으시고 자 양가로 4번에 우리나라에서의 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가 있는데 이거 잠깐 이것도 좀 최근에까지 나오니까 좀 볼게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규범 구축화 행정 규칙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뒤에서 잠깐 또 나오는데,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이에요. 형식이 뭐죠? 형식이 행정 규칙이죠. 요 내용은요. 내용 실질은 법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결론적으로 뭐다? 통솔 판례가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과연 우리나라에도요. 자, 보세요. 규범 구체화, 자,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이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과는 구별들은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인정될 수 있는가? 독일은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과 규범 예, 이거 이거 이거와 구별해서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 자,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닷설과 판례. 우리나라 볼게요. 독일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과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을 자, 구별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닷설 판례는 부정합니다.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을 우리나라에서 닷설 판례는 부정해요. 부정. 이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은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일종으로 봐요. 우리나라는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일종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소수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자 소수설이 유력한 소수설이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과는 구별되는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됐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우설과 판례가요, 이 기본 구체 행정 규칙을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일종으로 인정해버리고 별도로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재미있어요. 사실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서 다우설과 판례는 이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은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은요, 이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함. 저 뭐예요, 이거? 숙권. 법률이 숙권 위임이 있어야 돼요.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은 또요, 일반적 사항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 사항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은요, 이것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갖다가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기본 구조 행정 규칙이 인정되는데, 이따 보시면 원자력법 있죠. 우리 원자력법이 있는데, 원자력법은 법률이죠. 근데요, 원자력법에 보면 방사능 오염 배출 기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회에서 지정하는 원자력법에 방사능 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관해서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행정입법으로 방사능 오염 배출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법률이 유의미 없잖아요. 법률 숙권이 없잖아요. 이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합헌이라고 봤어요. 합헌으로 보고 규범 구처 행정 규칙 그렇죠? 우리 행정기관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사능 오염 배출 기준 원자력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못 갖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행정권이 행정입법을 통해서 행정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력법이라는 법 규범을 구체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사능 오염 배출 기준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행정부 중에서도 원자력 핵공학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기초로 정했는데 이것을 기본구청행정기초로 인정해서 법규성이 있다고 봤어요. 법규성이 있다. 응? 이거 법규성이 있다고 봤어요.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비록 행정기초이지만 법규명령으로 봤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우리 다설과 판례는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기본 고처 행정 규칙 이것도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일종으로 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요것도 시험에서 한 2년 전에 또 나왔어요. 앞에서도 두 번, 세번 나왔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봐보세요. 동남아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 고처 행정 규칙은 재산, 재세 사무 처리 규정과 개별 토지 가격 합동 조사 지침에 관한 대부분의 판례와 관련해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동남 2번 개별 토지 가격 합동 조사 지침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률성을 인정하자 동 판결이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을 인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수설은 판례가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예로 법률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서 일부 유력한 소수의 의견에는 기본고처와 행정규칙 이해로 판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논점 하나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방금 4번에 행정규칙이 성립, 효력 요건의 하자 봐보세요. 성립 요건, 주체, 절차, 형식 있죠? 자, 그렇죠. 행정규칙은 절차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보시면 그죠? 예. 자,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고. 다만, 행정 실무에서는 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효력 요건 봐보세요. 우리 행정 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죠? 요하지 않고 수명 기관에 도달된 때로부터 구속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훈련 과고시는 관보에 기재해서 공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판례는 보충권을 위임한 상위 법령의 효력에 의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중요하죠. 그 형식은 어디까지나 행정 규칙이므로 법규 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은 비록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지만 그 형식이 행정 규칙이므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만 공표는 있어야겠죠. 예,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효력 요건에서 양가로 2번 배필식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규칙의 하자와 공무원의 심사권이 나오네요. 예. 자, 행정 규칙의 하자. 우리 행정 규칙에 하자가 있으면 법규 명령과 마찬가지로 행정 규칙은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가 돼요. 취소가 되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에 하자가 있어서
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위법이 되잖아요. 위법이 되면서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은 하자 흠입이 있는데 이때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아, 공무원의 심사권 봐보세요. 공무원의 심사권. 자, 여러분들 우리 자 훈령이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하급 행정기관의 훈령, 행정규칙이 늘었어요. 이때 우리 공무원들은 이 행정규칙, 상급 행정기관의 이 행정규칙, 훈령 등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돼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 주체 내용, 주체 내용, 그죠? 주체 내용, 형식 이렇게 있는데 형식적 요건에 대한 그 심사만 인정되니까 그 내용 실질에 대해서는 심사 못 해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우리 공무원들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원칙적으로 상급행정청이 훈령 등에 대해서 우리 하급행정청이 우리 공무원 등은 이 훈령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권이 인정되니까.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되고 내용적 심사권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복종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행정규칙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때 실질적 요건, 행정규칙이 실질적 요건, 내용적 요건에 중대한 법 위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행정규칙이 내용이 법령 등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이때 행정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종하게 되면 위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 심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만 만약에 그 행정규칙의 내용이 법령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면 이때 복종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많네요. 좀 시험도 좀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 해놓으시고. 행정규칙의 효력 이 내용하고 특수한 문제가 좀 남았네요. 요거는 좀 이렇게 뭐 굳이 서둘러 설 필요는 없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 20분 정도 더 해야니까 좀 10분 쉬셨다가 행정규칙의 효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